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수능특강 테스트 2 마지막 26에서 2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짐은 14 years old에서 지금 슬러시 빠지면은 이거 S 빠져야 됩니다. 아, 짐은 14살이었는데 자, in the summer, 여름에 1995년도에 자, 그리고 짐이죠. 짐은 was spending, 과거 진행요 쓰는 중이었어. That은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 여름이란 말은 1955년의 여름을 자, the way에서 방법이죠. 대생략구조예요. 자, 방법인데 he는 여기서 짐이겠죠. 자, 짐이 had spent에서 대과거 시제 주의하시고 이전에 자, 보냈던 방식으로 자, so many summer, 너무나 많은 여름을 자, at 어디에서 해서 좁은 장소죠. 자, 좁은 장소로 his grandfather's, 할아버지의 farm은 농장에서 자, 짐은 admired는 동경했다. 동경했단 말은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를 자, mainly. 자, mainly 부사가 admire를 수식해주는 구조죠. 자, 주로 왜냐면 접속사. 자, he, 짐이, he was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grandfather니까 그래서 granny지로 쓸게요. 자, 할아버지가 was for him, 그에게. 그래서 him은 누구에게? 짐에게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자, 하루 일요일날 오후에 자, 데이는 할아버지와 짐은 set, 앉아있었는데 in the porch, porch는 현관. 자, 현관의 스윙은 원래 그네인데 에서는 그네 의자. 아, 이거 뭐 철로 된 거 있죠. 뭐 어떤 의자인지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아, 그냥 해야 되겠다. 자, 그 짐의 할머니가 came out 나왔고 저 CJ1치 came 1번 그 다음 아나운스 알려줬어요. 대신 접속사고 자, 자, they were just about 자, be about ready to 있죠. 그래서 be about는 막 자르려고 한다. 아, 자르려고 하는데 막 이제 아, 시간 다 됐어요 이 뜻이에요. 막 자르려고 했어. 자, to 동사 원형 썼고 자, cake을 to celebrate는 to 부정사 당연히 부사의 목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celebrate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축하하기 위해서 자, 생일인데 짐의 cousin은 사촌 사촌을 자, she는 grandma요. 할머니는 말했어. You fellows, fellow는 친구들. 그래서 뭐 친구들 사람들 이런 뜻을 써요. 자, get your voice ready 명령문이죠. 그러면 준비해라, get ready 해라. 뭐를? 너의 voices 목소리들을. 자, 왜냐하면 we ar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 자, be singing. 자, 우리는 노래하는 중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할 것이니까. 자, happy birthday 노래를. 자, at this point는 할머니 목소리를 할머니가 말을 들었을 때, 짐은 말했어 할아버지에게. granddad 할아버지. 진정한 남자들은 mn으로 씁니다. 자, don't sing 노래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without much thought. 자, much에서 셀 수 없죠. 생각하다 한 생각 두 생각 셀 수 없다고 봐요 보통. 자, much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 없이. 그러나 with raised eyebrow. 그럼 눈썹이 살짝 눌려진 채로. 그래서 raised의 과거분사 pp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눈썹 좀 약간 못마땅한 거죠. 눈썹이면 눈썹인데. 눈썹. 눈썹을 살짝 올린 채로 그의 할아버지는 리스판드 응답했어요. 이제 목을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겠습니다. 흡스. 자, is that so? 그렇게 생각해? 이런 뜻이고. Well, 글쎄, 할아버지는 get up, 일어났고, 또 시제일치, 주어 1번, 아이, 지저분한 침 치우지. 그다음 got up 1번, 일어났고, 그리고 went, 들어갔어요, 집에. 그리고 joined, 참가했는데, 자, in the singing에, 할아버지 참가했어요, 여기. 자, while, 반면에, 짐은 set, 앉아있었는데, porch, 현관에 swing, 아까 흔들 그네, 의자에. 자, thinking 하는 대상은 누가 하면서냐면, 짐이 지 스스로 생각하다의 능동에 현재 분사 썼습니다. 자, think over는 우리가 전치사 over까지 붙으면 어떤 뜻을 가지냐면은 심사숙고. 심사숙고 하면서 자, the wisdom 지혜 지혜에 대해서 자, of what he had just shared with his grandfather. 자, 무언가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왔어야 됩니다.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he는 짐이 자, had 방금 전에 이전의 사실이죠. Just 완료용법이겠죠. 대과거에 자, shared 공유했던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 혼자 생각해보면서 자, real man 진정한 남자는 노래하지 않아. 지 결론이에요 이건 결국에 짐. 자, 이열 수년이 지나갔고 자, at 26 그럼 26세의 나이에 짐은 got word. 자, got word는 소식을 들었다 뭐 말을 전해 들었다 뜻이에요. 할아버지의 pass. 자, pass를 우리 공손하게 쓸 때 pass away라는 표현을 쓰죠. 돌아가시다 할 때 다이보다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자 그리고 he는 짐이겠죠. 짐은 made a trip, 여행을 했어. back 다시, 자 home 집으로, for 물어보면서 funeral 장례식을 위해서. 자 그 오후에 after the funeral 장례식 후에 짐은 앉아 있었는데 in 어디에? 할아버지의 의자에. 자 in small 사무실에 있는. 자 and then sitting there, sitting ing는 누구냐면은 they're looking at his brand. so he 수식이네요 여기서는. 자, 시팅한 대상은 he는 여기서 당연히 짐이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으로 썼습니다. 짐이 앉아 있으면서 there는 어디에? 아까 오피스겠죠 여기. 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자 또 looking 또 분사구조 또 썼어요. 자 looking 하면서 at 할아버지의 벽을 바라보면서 he 짐은 보았어. 자 his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grandpa g예요. 그래서 답이 틀린 게 d가 됩니다. 자 diploma는 보통 뭐냐면 졸업장인데 여기서는 수료장 수료증이라고 할게요. 자 from U.S. naval은 해군학교 아카데미까지 보통 군사학교를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뭐 웨스트포인트 뭐 미니스터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대학이라는 것은 잘 안 붙여요. 군사학교 해군이나 경찰학교 이럴 때 아카데미를 잘 붙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citation. 자 citation은 여기서 뭐냐면은 표창장 표창장인데 for bravery 용감함 용감함을 대한. 자 그리고 자 짐은 보았어 편지인데 of thanks 감사의 편지를 from Franklin Roosevelt죠. Franklin D. Roosevelt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이죠. 자 여튼 밑으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who는 누구냐면 대통령 루즈벨트가 콤마 찍었으니까 and he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자 루즈벨트는 또 대가고요.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had thanked 이전에 감사했어 그의 할아버지에게 짐의 할아버지. 자 who는 누구냐면 또 할아버지요. 또 바꿨으면 and he로 또 바꿨어도 돼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는 at 61 그럼 61세의 나이에 자, had already예요. 자 already applied예요. 자 already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도 무슨 용법이냐 완료용법이죠. 대가구의 완료용법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뭐요? apply 은퇴 지원 은퇴 지원을 해서 retirement까지 끝냈는데 when Pearl Harbor는 그래서 뭐 진주만이라고 하죠. 진주만이 were bombed 됐을 때 밤이 폭탄이니까 동사형으로 쓰면 폭격되었을 때. 자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자 withdraw withdraw 물러나다 해서 철회했다. 자 철회했는데 his request는 뭐야 은퇴 계획을 철회했다 for retirement까지 나오네요. 자 그리고 served는 여기서는 복무했다. 자 복무했는데 through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이냐 내내라는 뜻이에요. 자, course of the war는 전쟁이 끝날 내내. 자 as는 또 시간적 when이겠죠. 자 짐이 앉아있을 때 대열은 아까 어디였어요? 오피스였어요. 할아버지 사무실. 자 looking하는 대상도 누구냐면 짐이 하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현재 부사 짐이 보면서 at the momentos. 자 모멘토는 추억 기념품 추억 기념품 아 좋다 추억의 기념품들을 보면서 모아놓은 거죠 할아버지가. of his long life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평생 동안. 자 the world 말이죠 말인데 저 대생략 됐고 자 he had spoken to his grandfather so many summers before he came back to me. 여기까지 썼네요. 잠시만요. 자, 점에서 꺼냈는데 여기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지우고. 자, 월드가 주고 came back to him. 이 동사구조로 써야지 말이 맞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평생에 걸친 기념품을 보면서 보고 있을 때 짐이 자, the world가 came back 왔어. 어떤 건지 하면 he had spoken. 그래서 he는 짐이 대가고 이전에 말해줬던 누구에게 그의 할아버지에게 so many summers. 자 너무나 많은 S 들어갔죠. 여름 동안 이전에 해줬던 비폴 때문에 살짝 헷갈렸습니다. 말들이 came back 돌아왔어 짐에게. 자 그런데 진짜 남자는 노래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 동격의 구조로 썼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돌아왔던 말이 요거예요 지금. 슝 이렇게 색깔 좀 바꿔서 해볼까요. 슝 요 단어가 이렇게 돌아왔다 요런 뜻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it was then. 자 it은 여기서 가주어 다시 진주어 이때 강조구조예요.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이런 뜻이에요. 자 짐은 기억했어. 자 remember something 무언가를. 자 that 여기서 또 생략됐고 자 그의 할아버지가 used to 과거의 규칙 습관이죠 동사원형.
말하곤 했었던 규칙 습관. To him은 짐에게. 자, whenever 언제든지죠. 복합 관계 부사. 자, 언제든지 누군가가 was 이게 빈칸이 없네요. 이거 해석이 안 되니까. 네, 다시 쳐놓고 왔습니다. 자, unreasonable은 비합리적. 꼴통물이란 말이죠. 누군가가 꼴통물이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 자, 그의 할아버지는 would, 또 과거의 불규칙 습관이에요. So would shake 하곤 했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곤 했었다. 자, patiently, 참을성 있게. 참을성 있게 그냥 원래 같으면 버럭 해야 되는데 참을성 있게 머리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했어. 자, 우리는 단지 have to 뒤에 동사원형 의무를 나타내죠. be 동사 뒤에는 형용사 썼습니다. 우린 참을성이 있어져야 돼. with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짐, 짐아. 까지. 아이고 길다. 자, while they learn what we can never tell them. 자, 하면은 while 하는 동안이죠. 자, 그들이 배우는 도중에. 그들이란 말은 누구예요? 참을성에서. 참을성 없는 사람. 아, 참을성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성이 없는 사람에게. 없는. 어휴, 또 좋네. 자,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배울 때까지. 자, 그 다음 목적어 여기 어순 주의하시고. 의주동에 무언가 우리가 can never tell them. 그들에게 말해줄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말로 안 해도 지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자, it was that afternoon. 그래서 that는 여기서는 동그라미 안 쳐도 되겠네요. 여기 다 쳐야 되겠네요. 자, that 지시대명사예요. So that afternoon 강조에 이때 또 강조구조예요. 바로 그때 오후에야 짐은 understood 이해했어. So what his grandfather meant 또 의문사. 그의 할아버지가 meant 의도했던 것을 전체가 간접 의문문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해군 퇴역 출신이고. 자, 그다음 우리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대상이 틀린 건 아까 D였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생일 축하 노래 할아버지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이성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깨달은 짐.